자,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 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네. 그치? 자, 두 부채꼴. 닮은 도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없죠. 쉽죠, 이거는? 이 등변 삼각형, 마찬가지겠죠. 아니, 등변 사다리꼴, 마찬가지겠죠. 두 직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은 무조건 45도, 각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뭐 하는 거야? 닮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원뿔. 원뿔도 뭐 마찬가지겠지. 좀 이렇게 통통한 원뿔이냐, 아니면 뾰족한 원뿔이냐 따라가지고 닮음이 항상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것도 내가 찾는 답이 되고.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꼭지각이 같으니까 밑각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으로 뭐할수 있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닮음 도형에서는 어쨌든 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닮음 도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하고 뭐가 닮음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뭐 아주 쉽죠.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음이겠지. 다른 거는 닮음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좀 끄집어 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큰 삼각형의 모양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끄집어 내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A라는 각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얘네 둘이는 자리를 뭐 하겠어? 바꾸겠지. 얘가 D가 되고 얘가 E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E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여기가 4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쪽이 10이네요, 12. 12, 얘는 얼마? 4. 그러니까 4대 10이니까 몇대 몇이라고 볼수 있어? 1대 3에 닮은 비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야? 2잖아. 2니까, 1대 3이니까 여기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거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9야. 큰게 9잖아. 그러면은 이쪽은 뭐가 돼야 됩니까? 3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더해봐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 다 직사각형이다라고 했고요. ABCD하고 이 큰 친구하고, 그 다음에 DEFC 작은 친구, 얘네 둘이 큰 친구하고 얘하고, 둘이는 닮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닮음이가 몇대 몇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큰 친구의 이제 뭐 여기 짧은 변 5죠. 작은 친구의 짧은 변 뭐가 됩니까? 3이 되겠네, 그치? 그니까는 당연히 몇대 몇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 5대 3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B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요. BF가 지금 여기니까 얘를 X라고 한번 해볼게. X, 이렇게. 아셨지? 그러면은, 자, 이 친구가 오면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니, 얘들아?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일단은, 큰거대 작은 거가 5대 뭐라 그래서 3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큰 거의 가로의 길이는 얘가 되겠지? x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작은 거에서의 긴 변은 여기 5.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맞아요? 자, 내항하고 외항의 곱이 똑같아야 되니까, 3x 플러스 9라는 친구는 25가 되니까 넘어가면 16이 되고, x라는 친구는 3분의 16으로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1차함수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 뭐만? 이 친구만 잘 이해하면 돼. 얘. 이게 얘들아 뭔 소리야? 가로가 얼마일 때? 4일 때. 세로가 얼마라는 거야? 가로가 아닌가? x의 진가량이 4일 때 세로가 얼마? 아니 높이가 아니 y가 얼마라는 거야? 1이란 얘기잖아. 그게 기울이잖아,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점하고 이두 점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만큼이 4라고 한다면 얘가 4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겠어?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건 다 알겠지?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기라는 거는 곡선,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x 진가량, y 진가량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x 진가량, 이게 y 진가량이니까는 아,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얘를 4a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당연히 4a가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왜? 이게 지금 뭐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4a에다가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어? 5a다라고 볼수 있고 이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4a다라고 볼 수가 있네. 그러면 두 정사각형 AB의 닮은 비는 얘들아 무슨 비야? 길이 비잖아. 그치? 그러니까 4a분의 5a 몇 되면? 4대 5.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네요. 자, 세원의 ABC의 세원의 닮은 비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뭐 간단합니다. 다시 가장 작은 얘를 항상 가장 작은 애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자, 얘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기도 A가 되겠지. 맞죠? 응. 그러면 A1이 있고 B1이 있고 C1이 있는데 A1의 반지름은 우리가 A라고 해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B1의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 EA가 되겠네. 얘는 EA가 된다. C1의 반지름은 이만큼이 EA면 얘가 EA가 되겠지. 그러면 C1의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4A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닮은 비는 무슨 비라고? 길이비. 길이비니까 그냥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1, 2, 4.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끝나네. 다음 그림에서 두 삼각볼은 닮은 도형이고, 닮은 도형이래요. 자. ABC에 대응하는 면이, ABC 대응면이 EFG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네. 옳은 것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ABC 삼각형하고 EFG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세 개는 무슨 표시? 합동 표시. 맞아요? 아니죠. 닮음이죠. 틀렸습니다. 자, ABD하고 ABD는 어디서? 뒤에 있는 면이네요. 그 다음에 EFH는 닮음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정답. 그 다음에 AB 대 EF, AB 대 A 대 EF. 이 길이 대이 길이는 BC 대이 길이 대 FG. 이 길이냐? 이거잖아. 그렇죠? 짝꿍끼리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삼각형 ACD, 삼각형 ACD하고 EGF가 얘도 같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얘들아 참고적으로 삼각형일 때이 같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 크기가 같다? 그치? 넓이가 같다. 알겠지? 넓이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AB 이렇게 BC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뭐가 같다는 뜻이야? 길이가 같다는 뜻이야. 그런데 삼각형 이렇게 돼 있을 때 같다라는 거는 넓이가 같다는 얘기고 어떤 입체 도형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뭐가 같다는 뜻이야? 부피가 같다는 뜻이야, 부피가. 알겠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니은, 디귿 두 개가 정답이 된다. 여기하고 여기가 몇대 몇이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몇대 몇이야? 4대 9가 되겠지. 뭐, 4로 나눠 보시면. 맞죠? 혹시라도 오늘 입 가져오셨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놓고 왔으면 다음에는 꼭좀 챙겨오시고. 원뿔 그릇, 모양의 그릇에 물을 부어서 그릇 높이에다 얼마큼 채웠다고? 4분의 1만큼 채웠다는 얘기잖아. 그치? 4분의 1만큼 채웠으니까 얘가 16이면 얘는 그럼 얼마가 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4라는 건뭐 충분히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만큼은 얼마가 되는 걸알수 있겠어? 9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은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원뿔이잖아. 맞죠? 원뿔이니까 3분의 1 먼저 곱하시고 밑면의 넓이 44 16파이 곱하기 높이 얼마? 9. 약분하니까 3이 돼서 48파이
8파이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된다, 부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면은 얘들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실제 어떤 거하고 어떤 게 닮았는지 찾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닮은 도형을 못 찾으면은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거를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당연히 뭐가 닮음이겠어? 뭐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냥 누구야? 여기 있는 친구하고 전체 크기하고 뭐가 되겠어 얘들아? 닮았겠지, 그치? 그러면 B라는 각을 지금 뭘로 쓰고 있어? 공통각으로 쓰고 있잖아.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얘를 모양이 마치 비슷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리시고 여기가 무조건 B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E고 여기가 D가 된다 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당연히 뭐가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 평행이 이게 평행이 돼야 돼. 알겠어? 평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얘하고 얘를 모아야 된다. 자리를 이렇게 뒤집는다라고 보면 돼. 뒤집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E가 되고요. 여기가 D가 된다. 또는 그런 게 조금 헷갈리시면은 길이의 어떤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BD 길이가 가장 뭐하죠? 길잖아. 뭐 육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BD가 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는 자 BD가 지금 여기가 얼마죠? 얘가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E는 얘는 12를 갖다가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까 6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DE는 얼마입니까? 모르네요. 어? 아, 6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AC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뭐 닮은 여기 12 대 5 하면 되겠어? 8. 12 대 8은 이 친구 뭐 X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X 대 뭐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부터 올 때부터 뭘로 그냥 오면 되는 거야? 4로 나누면은 3 대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곱하고 곱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건너서 뭐 가능하다 그랬어? 약분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A 대 B는 C 대 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분 가능하고요. 이렇게 약분 가능합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끼도 약분 가능하고요. 이것도 약분 가능해. 이게 네 가지가 다 약분 가능해. AB끼리 가능하고 CD끼리 가능하고 건너서 AC, BD 약분 다 가능합니다. 얘네 두려우니까 뭐 곱하기 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이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계산이 조금 더 빨라져. 약분하고 나서 계산하기 좀 편하니까. 약분 다 되니까 X값은 바로 뭐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9라는 걸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뭐 8 곱하기 X는 12 곱하기 6 한 다음에 X라는 거는 8분의 12 곱하기 6개 약분에 상관없게 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너 친구끼리 옆에끼리 약분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아셔는 게 계산이 좀 빠르. EC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닮음이다 라는 거는 뭐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평행 표시죠. 그쵸? 평행 표시면 요렇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여기가 A면 얘가 A, 얘가 B면 얘가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 모양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나봤어 이렇게.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됩니까? A, B 표시가 없는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B에 해당하는 D가 오면 되고요. 여기는 A에 해당하는 A가 이렇게 오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자 A가 얼마라는 얘기니? 10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AD가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나는 지금 EC 이 길이 구해야 되니까 얘를 다 써먹었으니까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닮은 B는 뭐 얘하고 얘를 보니까 알 수가 있겠다. 그치? 12하고 8이니까 몇 대 몇이 되겠어?
3대 2는 큰 것부터. 그러면 전체 x 더하기 얼마? 10대 이쪽 얼마가 되죠?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안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있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 곱하면은 2x 더하기 20이 뭐가 되지? 30. 넘어가니까 10이 돼서 x는 5가 된다. 이렇게 3번이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있으면 얘네 둘이가 뭐하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 이렇게 평행하고 또 이 CD에 대해서 연장을 한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뭐한다고 볼 수 있어?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이 닮음에서 평행선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평행선이 있으면은 억각이나 동위각이 뭐가 돼? 적용이 돼. 억각이나 동위각이 적용이 되면 각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지게 되고 닮음에서는 AA 닮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평행선이 일단 있으면은 아 평행선을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 모양의 두 도형은 뭐가 될 것이다? 닮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하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닮음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얘는 둘이 닮은 비는 뭐가 되겠니? 얘가 1이고요 얘가 3이고 얘가 6이잖아. 그러니까는 1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이쪽이 3이다. 그러면 얘는 뭐 2cm가 된다라는 거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AD의 길이가 6이라면 BC 길이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얘들아 약간의 뭐 좀 그냥 우리가 팁을 주면 어차피 닮음 도형에서는 닮음 도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 그리고 모양적으로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도형들은 다 뭐라고 보면 돼? 닮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1번 문제에서는 얘들아 뭐하고 뭐가 닮음일까? 어떤 거하고? 삼각형을 여러분이 볼 때 뭐 낱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당연히 볼 수도 있고 뭐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어쨌든 두 삼각형이 닮을 건데 자 선호 씨 뭐하고 뭐가 닮음일까요? AB P하고 APC ABP 이 친구 큰 친구하고 APC 얘하고 자 모양을 한번 보세요 네가 모양을 전체 AB 아 얘하고 전체 ABC 얘하고 이게 두 개 닮음이야? 닮아야 되는데 어디가 닮았을까? 발가락이 닮았을까요? APC 아 이렇게 이게 닮았다. 자 그렇게 해도 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봐봐 이렇게 닮았다고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 얘하고 길이가 어때? 같지? 길이가 같으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얘들아? 합동이 돼버리거든 사실은. 그러면 닮음에서 문제가 나왔나와? 안 나와요. 닮음은 무조건 길이가 똑같은 합동인 도형을 가지고 닮음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가 이렇게 같은 거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는 절대 닮을 수가 없어요. 닮은 순간 뭐가 돼버려? 왜 그러냐면은 이거의 대응변은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그냥 모양상으로 보면 그렇잖아. 그치? 그런데 두 개가 같다? 그러면 합동이다. 아 그럼 그냥 아니야. 그래서 누가 돼야 되냐? 여기 있는 이 작은 이 친구가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보면 약간 얘하고 비슷한 모양 같은 느낌이 참 다시 한번 보세요.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 ABP하고 PCQ라는 이 두 친구가 닮음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 닮음에서는 이렇게 닮음 도형을 사실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걸 좀 쉽게 내가 찾아낼 수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립니다. 잘 못 찾아내면은 문제 풀기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요. 일단은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했잖아. 그치? 이등변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점이라면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점이 돼야 돼.
그러면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생긴 모양이 비슷한데 일단은 각 하나가 무조건 같아. 생긴 모양이 비슷하다는 건 얘들 어떤 느낌이야? 내가 볼 때 각이 다 비슷해 보인다 그 뜻이잖아. 솔직히 그냥 엉뚱하게 뭐 생긴 모양이 다른 것 같다고 우리가 닮음이라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죠? 둘이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누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 어쨌든 간에 서로 기분 나쁘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닮음이라고 느끼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게 왜 얘하고 얘가 닮았냐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형에서는 딱 봤을 때 얘네 둘이가 닮았네? 라는 게 보이는 게 되게 문제 풀기 수월해지는 거야, 그게. 근데 체크 하나 해보니까 얘가 이등변이야. 얘하고 얘 같아. 일단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세워보면, 이렇게 작게 세워보면 얘하고 뭐가 된다? 비슷한 모양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각을 잠깐만, 이 두 개가, 얘하고 이 두 개가 닮았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한번 좀 보면, AB 대 이 친구 대 BC가 3대2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3대2라고 했으니까 작은 쪽, 이쪽을 갖다가 우리가 EA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는 뭐가 되냐? 3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BP하고 PC가 몇 대 몇이야? 2대3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를 그러면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그냥 얘가 2A고 얘를 3A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 여기가 5A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쪽이 5A라고 한다면 얘가 3일 때 얘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가 되니 얘들아? 5A가 됐잖아. 그치? 다시 2에 해당하는 게 뭐가 돼서? 5A.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보면 돼? 2분의 5A겠지. 2분의 5A.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를 갖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같은 A로 놓으려고 하는 거야. 자, 얘가 2고 얘가 3이야. 5A가 지금 2야. 그리고 얘는 지금 3이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5A가 2니까 1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만들어. 1에 해당을 만든다는 5A를 2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2분의 5A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뭘 곱해주는 게? 3을 곱해주면은 2분의 15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로 뭐가 되냐? 2분의 15A 이렇게 우리는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세모 얘네 둘이가 닮음인데 닮음비가 이제 뭐가 되냐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5A 대 3A 이렇게 닮음비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자, 뭘 보라 그랬냐면 AQ 대 AQ는 이 친구죠. QC 얘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얘가 지금 2분의 15A니까 이만큼 전체도 뭐가 되냐? 2분의 15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 AQ 대 QC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길이를 내가 구해야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내가 뭐 해야 돼? 알면 되겠지. 이만큼의 길이를 알면 이 AQ의 길이도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겠지. 2분의 15A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2분의 15A 대 3A는 사실 A는 뭐 할 수, 약분할 수 있겠지. 자, 여기가 2A야. 그럼 2A 대 여기 내가 알고 싶은 거 X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얘가 지금 이렇게 곱해보자. 2분의 15X라는 거는 두 개 곱하니까 6A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X라는 친구는 6A에다가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역수로 넘어가야 되잖아. 15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3으로 나눠보면 2가 되고 얘는 5가 되니까
5분의 4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이 친구가 5분의 4a야. 근데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되니까 분모가 뭐가 되면 좋겠니? 통분되면 좋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뭘로 볼 수, 10분의 뭘로 볼 수 있어? 8a로 볼 수가 있겠죠. 얘는 10분의 뭘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5배니까 75a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aq 대 qc라는 거는 얘가 10분의 75a 대 얘는 10분의 8a니까 10, 10 없애버리고 a 없애버리면 75 대 8이 돼야 되는데, 아, 빼야 되겠죠? 75에서 8을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지? 이만큼이 2분의 15잖아.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는 75에서 8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8 빼니까 67 대 8 해서 몇 번이 답이야?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각 B의 2등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CD 대 DA. CD가 어디있어? 여기 있네. DA는 어디있어? 여기 있다. 그쵸? 이것 대 이것이 몇 대 몇이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한번 나타내 보시오 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야? 뭐하고 뭐가 닮음이지를 찾는 게 포인트야, 항상. 그거를 못 찾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자, 뭐하고 뭐가 닮은 것 같아 보여? 일단은 얘는 힌트를 좀 진하게 줬잖아. 어떻게 줬어? 이게 뭐라 그러냐?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 각을 끼고 있는 애가 이등변이 되겠다? 아니, 닮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뭐하고 뭐가 될까요? ABD하고. 자, 여기 있는 ABD 친구하고 누구하고 그 다음에 BCD일까요? BC일까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 뭐라고? 닮음. 그러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꾸 그렇게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 여기서는 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여기 주어진 거 아무리 니네가 해봤자 이거 문제 못 푼다고. 좀 어렵게 올라가면은, 알겠지? 얘네 둘이 다 각이 일단 같잖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각 하나가 같아?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고. 아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이네. 얘가 지금 8이고 얘가 지금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면 돼요. 여기서 얘게 여기 14야, 14. 그치? 얘는 얼마고? 8.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얘들아? 닮음비가 되겠지. 14 대 뭐가? 14 대 8이 닮음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큰 삼각형의 두 번째 길이 변이죠. 이 작은 삼각형의 두 번째 길이 변이 8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약분하면 뭐가 되냐? 7 대 4가 된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같다하고 이 같다가 왜 나왔을까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지금 AD 대 CD가 몇 대 몇이냐 그 얘기잖아. CD 대 DA가 몇 대 몇이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대 이것이 몇 대 몇이냐 그 얘기인데, 두 개 길이가 지금 뭐해? 똑같잖아. 그럼 결국에는 뭐하고 뭐야? 여기 있는 거 대 얘가 몇 대 몇이냐 그 얘기하고 똑같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다시 이 AD하고 CD 이게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얘하고 얘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아 AD 대 CE가 몇 대 몇이냐로 봐도 되고, 답이 바로 뭡니까? CD가 작은 거니까 4 대 뭐가 되겠어? 7.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닮은 배경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아셨어요? 자, 다음 13번. 이렇게 나오면 눈이 약간 좀 뱅글뱅글 돌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 닮은 배경을 찾아야 돼. 잘 봐봐.
지금 OF 대 OG야. OF는 이 친구고요. OG는 이 친구입니다. 이거 대 이거가 몇 대 몇이냐. 이거 닮은 도형 못 찾으면 절대 문제 못 풉니다. 자, 나에게 준 힌트는 뭐냐면 BE 대 EC야. 그러니까 BE가 이 친구고 EC가 얘잖아. 그쵸? 얘가 몇 대 몇이라 그랬어 얘들아? 2대 1. 그러면 12라는 친구를 세 도막으로 나눠가지고 얘가 두 도막 갖고 얘가 한 도막 갖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어? 8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거 대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뭘 찾아야 되냐? 닮음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선이 뭐 5만 잡다하게 그려졌다 보니까 눈이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거 봐야, 뭘 봐야 되냐면, 얘들아, 닮음 도형은 항상 일단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두 평행한 거를 기준으로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모래시계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모래시계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닮음이야. 두 개가 뭐니? 평행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고 나면은 이각과 이각이 같고, 이각과 이각이 같고, 얘는 옥각으로 같으니까 완벽하게 각 세 개가 다 같아. 그러니까 AA 닮음의 조건을 충족을 분명히 하는 거고, 모래시계의 어떤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너는 무조건 닮음. 자, 모래시계 두 개 보입니까? 한번 세모 찾아봅시다. 첫 번째 모래시계. 첫 번째 모래시계에요,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모래시계에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가 있어? 몇 대 몇이니? 얘가 8이고 얘가 12잖아. 그러니까는 큰 거 대 작은 거 하면 몇 대 몇이 되겠니? 3대 2가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다. 그쵸?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얘들아? 알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왜? 15를 갖다가 5개로 나눠서 3개 2개 가져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5를 갖다가 5개로 나눠서 3개 가져가면은 얘는 9가 되고 얘는 뭐가 돼? 6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6이야, 얘가 6. 그치? 그럼 생각을 해. 우리 지금 OF 길이 구해야 되지? OF?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니 얘들아? 15인데 얘는 정확하게 뭐야? 대각선의 교점이잖아. 그럼 반절이겠지? 2분의 얼마? 15에서 6을 빼. 12를 빼면 2분의 뭐가 되겠어? 3. 아, 그래서 OF는 2분의 뭐라는 거야? 3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거 그래, 이거 오지 길이, 그치?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쌤이 또 하나 모래시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래시계가 그려지겠죠. 이런 모래시계가. 왜 이렇게 그리냐면은 우리는 이 길이를 8로 알고 있고 얘를 뭘로 알고 있어? 4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알 수 있는 길이를 가지고 뭐 해야 돼? 닮음의 꼴을 찾아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얘가 10이고 얘가 4니까 1대 뭐인 거 알 수 있습니까? 이제는 큰 거부터 하면 3대 1인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15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15를 갖다가 4개로 나눠서 몇 개 가져간 거야? 하나 가져간 거잖아요. 그치? 하나 가져갔다. 아니면 뭐 이 길이 구해도 상관없고요. 뭐 이 길이 구하자. 이 길이 하나 가져갔다. 그러면 4분의 뭐가 되는 거니? 15가 되겠지. 이 반절이 얼마예요? 아까 2분의 15였잖아. 그럼 4분의 뭐가 되겠어? 30에서 15를 빼니까 4분의 뭐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만큼이 뭐라고요? 이만큼이 2분의 15. 2분의 15에서 4분의 15를 빼면은 내가 원하는 이 친구가 나오겠지. 오지 길이가. 맞지? 그래서 얘는 4분의 얼마라겠어? 1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4분의 뭘로? 6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분모 약분하고 6대 15. 3으로 나누니까 2대 5.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의 넓이를 한번 뭐 해보자, 구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넓이. 얘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얘도 x가 되고 얘도 x가 되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에서는 여기 있는 이 작은 친구하고 이큰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닮음인 거는 뭐 금방 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x니까 이 길이는 바로 뭐라고 볼수 있냐? 4-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x 대 6은, 그러니까 작은 거대큰 거, 이렇게 가지고 뭐큰거대 작은 거도 상관없고, 큰거대 작은 거 할게요. 그럼 x 대 뭐는? 아니, 6대 누구는? x는. 6대 x는 큰거 얼마? 4대 작은 거 얼마? 4-x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친구 이렇게 2로 약분하면 건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안에 있는 친구 2x 하시고요. 바깥에 있는 친구 3, 4, 12-3x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니까 5x가 12가 되니까 5 건너와라. 5분의 12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 이 x 길이가 되는 거고. 넓이는, 정사각형은 제곱이잖아. 그쵸? 25분의 뭐가 되죠? 12제곱 14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 친구하고, 당연히 큰 거. 또, 이 친구하고, 큰 거. 그런 쪽으로 얘네 둘이도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된다. 이렇게 돼. 평행이야, 평행. 평행이면 닮음하고 아주 밀접한 거야. 알겠지? 닮음인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닮음. 어떤 것들이 닮음일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H, 지금 구하라는 길이는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 라고 지금 나에게 물어봤네.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니네가 이제 닮음 두 개를 찾을 때 아무것도 좋고 정보가 없는 데 가서 찾으면 안 돼. 당연히 뭔가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를 가지고 찾아야 뭔가 이렇게 세울 수가 좋잖아, 그치? 지금 여기 있는 친구 아무 정보도 없잖아, 지금. 이해되죠? 아무 정보도 뭐, 이게 뭐 길이 하나라도 뭔가 있어야 뭔가 내가 해먹을 거 아니야. 없어, 아무것도. 여기 있는 친구 아주 바람직하네요. 두 개나 뭐에 두 개나 있잖아, 두 개나 정보가. 그치? 맞습니까? 자, 이건 보세요. 여기 있는, 결국에는 얘들아, 이 친구하고, 이렇게 생긴 이 친구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했을 거지, 이렇게. 얘네 둘이가 닮음이야. 얘네 둘이가. 왜 닮음이냐? 라고 봤더니, 일단은 90도, 얘 90도, 얘 90도, 어머, 땡큐고, 그 다음에 이 각이 있어, 이 각. 이 각. 그치? 이 각. 이 각과 이 각은 뭐가 되는 거니? 같잖아, 두 개가. 이 각하고 이 각은 막국지가로 같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뭐야? 닮음이 되는 거야. 얘네 둘이가 닮음인데, 여기 있는 이또이 작은 친구하고 이큰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또 닮음이 되겠지. 얘하고 얘가 둘이가 닮음이야. 근데 얘하고 얘가 둘도 뭐가 된다고? 아니, 둘이 아니고 얘하고 큰 친구하고도 닮음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번, 2번이 닮음이고 2번, 3번이 닮음이야. 그럼 1번, 3번도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그렇게 하냐? 이 친구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없잖아, 길이가. 길이가 없는데 뭐할 거야? 할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길이가 있는 이 친구하고 이렇게 큰 친구. 그러면 벌써 얘도 x 더하기 8, 얘는 12, 얘는 8, 얘는 12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 작은 친구는 8, 큰 친구는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지. 작은 친구는 8, 큰 친구는 뭐가 된다고? 12. 그러면 몇대 몇이 된다? 큰 친구부터 얘기를 하면은 3대 2가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아는 이 친구.
얘는 x 더하기 8이죠. 이거의 짝꿍이 누가 되겠어? 12가 되겠지. x 더하기 8은 8대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x값은 뭐 할 수 있어? 바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너 건너 약분 가능하다고.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면 편하다고 알겠지? 그럼 x 더하기 8은 36, 18이 되네요. x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0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쵸? 공식이 몇 개가 있습니까? AB의 제곱은 다 알아야 되지. AB의 제곱은 이거를 빗변으로 하면 이 밑변, 이거 곱하기 전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물결. 그럼 타라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밑변 곱하기 뭐라고? 전체 이렇게. 일단은 각각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에 따라서 이거 곱하기 전체냐, 물결이냐, 얘 곱하기 전체냐, 이렇게 세 가지 딱 여러분이 모양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뭐야? 소자. 그쵸? 얘가 90도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나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나 어떻단 얘기야? 똑같아. 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아, 너 곱하기 너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이를 한번 구할 수 있냐? 그 얘기, 이 길이.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면 보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30 곱하기 이렇게 쓰세요. 900으로 쓰지 말고. 알겠지? 18 곱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얘를 x라고 하면 x 더하기 1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으로 나누자. 얘는 10이 되고 3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6. 3으로 나누자. 10이 되고 나누면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약분하면은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x 더하기 18이 50이 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x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32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32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뭐만 알면 돼? 이 길이만 내가 알면은 밑변이고 높이니까 바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를 x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제곱은 이거 곱하기 얘잖아. 얘하고 얘를 곱하려고 하지 마. 뭐해? 소인수 분해를 해. 뭘 하라고? 소인수 분해. 그럼 여기 18은 2가 몇 개? 하나. 3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겠지. 32는 2만 몇 개 있어? 다섯 개. 2만 몇 개? 2의 5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제곱을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제곱에서 딱딱딱 끊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잖아. 얘네들은 너 하나 없애고 이렇게 오면 되겠다. 됐니? 그러고 나면 얘는 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다 알죠? 공부, 이거 처리법 알죠? 똑같이 다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는 하나로 묶어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4. 얘는 6이니까 6선 얼마가 되겠어? 24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즉 x제곱은 24의 제곱이니까 자연스럽게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어렵게 수학할 필요 없다니까. 막 다 곱해서 크게 키워놓고 또 그거 소인수 분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 24가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아니 여기 50이었지? 50 곱하기 24니까 이거 나눠주면은 120이 되네요. 그래서 600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될 수가 있다. 뭐 있어요. 뭐하고 뭐가 닮음일까 얘들아? 얘네 둘이가 뭐가 되겠어? 닮음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왜 그러냐? 얘는 무조건 90이야. 왜? 여기 왔던 친구니까. 그리고 이각을 A라 그러고 이각을 B라고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가 뭐가 되죠? 90이 되겠죠? 근데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B가 돼야 되고 그래야 둘이 합쳐서 뭐가 되니까? 90이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A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가 90이고 여기도 A 더하기 B가 각이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는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PQ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PQ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얘가 지금 15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15면 누가 15가 되겠니? 얘가 15가 되겠지. 얘가 얘가 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얘네가 24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얘가 12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2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변의 길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 이거 구하는 건 문제가 이제 안 되겠네. 자, 짝꿍끼리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 얘는 90도에 대한 거잖아. 그치? 90도에 더한 게 뭐야? 15잖아. 그쵸? 그러니까 15대 X는 90도끼리 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비각에 대한 게 12잖아. 비각에 대한 게 9잖아. 9대 뭐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 3으로 약분을 한번 해보면은 3대 뭐가 되겠어?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곱하면은 3X가 요 약분 되네요. 또 얘 5로 이렇게 X는 5, 4, 20 해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었잖아. 그러면 둘이가 뭐가 된다? 닮음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이 문제는 천천히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너무 없어. 정보가 너무 없어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18번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얘는 뭐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얘를 X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친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지금 얘가 15잖아. 그치? 그럼 이만큼도 뭐가 되겠어? 15가 되겠지. 근데 얘가 X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15-X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어? 15-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가 닮음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 하나도 없어. 있어봤자 얘가 5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내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길이나 이 길이라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치? 그래서 쌤 얘를 갖다가 Y라고 한번 해볼게.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가 뭐 몇 대 몇이라고 주든지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풀만한 수준의 난이도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 얘는. 예를 들면 Y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AD가 뭐가 되겠니 얘들아? 15-Y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일단은 나는 뭐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이 두 친구가 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닮음이라고. 이 두 친구가 닮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다. 나는 지금 일단 이 10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이 10이라는 게 가장 뭐한 거니? 긴 거지. 맞죠? 얘가 제일 짧은 거, 얘가 두 번째, 얘가 가장 긴 변이 되겠죠. 각이 클수록 긴 변이 되겠지 당연히. 얘가 가장 긴 변. 여기서는 누가 긴 변이 되겠니? 얘가 긴 변이 되겠지. 가장 짧은 변, 두 번째 변, 얘가 긴 변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하고 짝꿍이 누구냐면 X야.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여기 있는 Y하고의 짝꿍이 누구냐면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5-Y의 짝꿍이 누구냐면은 15-X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대 X. 자, 10대 X는 뭐 얘 있으니까 Y 대 5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Y 대 5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안쪽 곱하고 바깥에 거 곱하면은 XY라는 값이 뭐가 되냐? 5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로 10대 X는 그대로 내가 가져가고 이번에는 이거 대 이거를 한번 써보자. 얘네 안 쓰고 이거 대 이거 얘네들 한번 써보면은 10이니까 얘거부터니까 15-y 대 15-x 이렇게 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안쪽 바깥에 곱하면은 바깥에부터 곱해볼까요?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150-10x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곱하면은 15x-xy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얘네가 넘어오니까 얘네는 25x가 되고요. 얘는 150 플러스 xy 이렇게 되겠지. 자, xy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50이라고 했지. 이 친구가 50이니까 얘는 200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약분하니까 결론적으로 x값은 뭐가 된다? 8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8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